지구들기라고 해서 지구들기? 지구 이게 뭔 소리야? 지구를 들어? 지구를 들어? 지구를 들어. 지구를 든다고? 작년에 효리네 민박을 갔다가 효리 언니한테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걸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머리석이라고 물구나무를 서는 동작이 있는데 그게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정말 몸치야. 맞아. 완전히 운동신경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오늘 내가 머리색을 성공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집에 막 쿠션을 다 깔아놓고 그걸 계속 넘어지면서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섰어. 근데 진짜 그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정말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 울었어?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 아, 이상한 사람. 근데 그게 한 번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 되지 계속. 그다음부터 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유지를 얼마나 하느냐로 그렇게 하는 거. 그 자세로. 그래, 저 한 번 한번 되면 어, 가능해? 되는 거야 그냥. 요가를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 번에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자, 넘어가면 너무, 이쪽이 아픈 거 아니야? 너무 조그만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충분해. 다 빠지진 않지? 야, 진짜 이거 안 한 쪽으로 됐거든. 이거는 이제 요가 팁 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쉽지 않아. 이거 어렵죠. 어려워, 진짜 어려워. 어렵죠. 어, 이거 저거 자체도 이게 유명하다. 이게 된다고? 어, 어렵죠. 어, 이거 저거 자체도 이게 된다고? 어? 우와! 유지태형 같다, 올드보이에서. 아, 이거 어려운 거. 자, 반편지 시작! 난 너도 가고